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요다 울트라 사운드 줌 제4회 웹 심포지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다 킴 울트라 사운드 케이스 리뷰 시간이 됩니다. 1회, 2회는 제가 병리를 기출하는 초음파 영상 해설 강의를 했고 3회는 케이스 정리입니다. 오늘 4회 시간도 30분간에 걸쳐서 케이스로 디스커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좌는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선생님을 초청하지 않고 선별된 선생님만 초청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것이 이제 잘 되면 궤도에 오르고 커리큘럼이 짜여지면 정식으로 우리가 요다 울트라 사운드 줌 회원을 신청을 받아서 커리큘럼에 따라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약간 남았네요. 30분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24분이 돼서 선생님 한 분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곧 5분 후에 대기를 수락을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좀 당겨 보겠습니다. 화면을 당겨서 화면을 꽉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채워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웹 심포지엄이 이제 처음에는 이 웹 심포지엄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는 모든 강의라든지 모임 이런 것이 모두 다 웹 심포지엄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의 그 영남 임상 초음파 아카데미도 구글을 통해가 리모트 미팅으로 해서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2차 그 리모트 미팅에서는 제가 부인과 질환을 초음파 강의를 했습니다. 이 앞으로 점점 더 이 리모트 미팅 웹 심포지엄이 일상적으로 진행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지금 25분이네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림은 이제 음악가죠. 슬로박 필 오케스트라. 여기에는 우리 이제 바이올리니스트 김담이 얼굴이고 옆 중간에는 자펜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죠. 자펜 필 하모니. 여기에는 일본이 자펜 필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 내한 공연인데 그 당시에 피아노는 리제드 라 살로. 이 여자는 프랑스 미녀 피아니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이거는 우리 대구 시향에서 그때 연주했을 때인데 이 피아니스트는 이미연. 그리고 이 지휘자 선생님은 줄리아 코바체프입니다. 대구 시향의 상임 지휘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보니까 신은영 선생님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비밀번호가 있는지요? 비밀번호는 없죠. 제가 보내던 줌 링크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됐고 시간이 27분이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27분 어느 걸 눌러야 되죠? 한 분 들어오셨죠? 아니다. 한 분 들어오고 아까 한 분 없으실 구글 넣고 회의로 들어가게 되죠? 줌이고 그러니까
화면 공유, 화면 공유 바로 하죠. 화면 공유, 화면 공유하고 강의 띄우고 이거. 예, 그렇죠. 그거 그렇지. 이거 정리 그. 지금 아, 들어왔다. 한 분 들어오셨네요. 어느 분이신 거? 신은영 쌤, 아까 먼저 신은영 쌤 반갑습니다. 목소리 들리십니까? 아, 선생님 얼굴도 한번 보여주시죠. 신은영 쌤. 예. 그러면 강의 시작할까요? 요걸 누르면 자 우리가 했는 것이 자, 신은영 쌤, 아, 반갑습니다. 아, 음성도 좀 한 들려주시고, 얼굴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자, 30분 시간 됐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의 계속 하겠습니다. 증례는 30일, 50일 새 여성어입니다. 랩터 프랭크 페인이 있어서 복부 전파를 실시했습니다.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고에코 결석이 의심 소견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집이 넥 스톤으로 보아야 할까요? 혹시 시스틱 닥터 스톤으로 보아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GB가 보이죠. GB 푼두스 바디 이 부분에 고에코 보이고 후방 음영이 보이죠. 여기에 고에코 보입니다. 푼두스 고 바디인데 이 부분을 GB 넥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이렇게 GB는 이렇게 됐죠. 여기 GB에 푼두스 고 바디 고 여기 넥입니다. 넥에서 이렇게 돌출된 부분을 이게 누드브라 합니다. 하트만스 포치가 되죠. 여기 이제 시스틱 닥터가 됩니다. 시스틱 닥터는 잘 보이지 않죠.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초파상에서 이렇게 GB가 보이고 이 부분은 요 바로 요 부분에 GB 넥입니다. 넥이 되고 4개 스톤이 됩니다. 만약에 시스틱 닥터 스톤 같으면 서브코스탈에서 요 부분 그게 좀 4개에서 좀 떨어져가 시스틱 닥터가 보입니다. 시스틱 닥터는 관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럼 다음 정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정례는 송윤아 선생님이 물으셨네요. 원장님 66세 여자 환자입니다. GB 내에 하이퍼에코에간 부유물이 떠다니는데 일반적인 스톤처럼 깔아앉지 않고 크기가 작아서 포스트리얼 쇄동이 없는데 멀티플 타이니 스톤 애터 GB 애터보다는 인더 GB가 맞겠죠. 기술화만 되는지요. 아니면 샌디 스톤이나 다른 기술이 있는지요. 이렇게 샌디 스톤은 아주 작은 스톤이죠. 집이 내에 이렇게 플로팅하는 스톤이 되겠습니다. 플로팅. 그래서 요거는 집이 내 플로팅 스톤이고 샌디 스톤은 우리가 와일 슬러지 같은 데서 이렇게 조그만 점상 고액호입니다. 이 정도 되면 샌디 스톤이 아니고 플로팅 집이 스톤이 됩니다. 이선호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아,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견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담낭 내강의 다발성으로 부유하는 플로팅한 고에코 담낭 결석과 요 샌디스톤도 아주 작은 샌디스톤이 여기 요런 게 아주 작은 요 정도 되면 이제 샌디스톤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플로팅 키비스톤이 됩니다. 다음 정례입니다. 다음 정례는 우리가 김희 선생님 보내주셨습니다. 36세 남자 환자. 2년 전에 다른 병원 검진에서 이 갑상선 핵부에 3.5mm 크기의 결절에서 팔로 봤습니다. 위쪽 핵부에 3.8cm 크기의 결절로 보이는 소견이 관찰됩니다. 롱지 종단으로 보았을 때 갑상선 내부가 아닌 위쪽으로 관찰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갑상선 내 결절이면 로서스피션 노즐로 봐도 되는지요? 아주 이제 질문이 김선생님 질문이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여기 영상에 이렇게 저에코 내지 무에코 결절 같은 게 보입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는 이스무스에 또 안 보이죠. 여기는 보이 전파의 각도에 따라 보였다 안 보였다 하죠. 여기에 보이는 저에코 내지 무에코죠. 그래서 요거는 완전히 갑상선이 이스무스가 보이는 부분이고 요거는 갑상선 이스무스와 다름의 겹칩니다. 이럴 때는 종단을 봐야 됩니다. 잘 보셨네요. 종단이 보니까 여기 이스무스 끝부분 끝이고 여기에 이스무스보다 상부에 무에코 병변이 보입니다. 칼라도플의 혈류가 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갑상선 이스무스의 결절이 아니고 갑상선 이스무스 상부에 있는 결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이로 그로살 닥터 시스터로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시스터 결절처럼 보이지만 초음파 빔의 각도를 변경해 보니까 보이지 않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종단상에서 어퍼쪽 위쪽에 시스틱 병변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은학 선생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40세 남자분입니다. 1, 2년 전부터 목에 뭔가 만진다 해서 내원했는데 이스무스 부위에 0.9cm로 사이즈로 결절 관찰되고 아이소에코하고 안쪽에 하이퍼에코한 부분도 일부 보입니다. 경계가 불분명해 보입니다. 로서 스피션으로 보이는데 이스무스 부분에 바이옵시를 권한 FNA죠. 권하는 것이 어떤가요? 혈류는 못 찍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트라키아하고 여기 이스무스입니다. 여기에 병변이 보이죠. 병변이 여기에서는 선생님 아이소에코인데 아이소에코 아니죠. 이 주위에 비해서는 오히려 에코가 떨어져 있으니까 저에코로 보는 게 맞습니다. 저에코가 되고 여기에 아주 고에코 병변이 있죠. 이 병변이 저에코 내지 무에코인데 안에 점상 고에코인데 만약에 이것이 시스틱 병변이라면 이 고에코 병변 콜로이드 시스트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솔리드 병변이라면 이 고에코는 마이크로 칼시케이션으로 의심이 되는 병변이죠. 그래서 이럴 때 칼라도플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칼라도플의 제코 부분에 혈류 신호가 떴다면 이것은 낭성 병변이 아니고 솔리드 노즐이 됩니다. 제 생각은 이 결절은 아마 미세스케아 또는 콜로이드 결절인데 미세스케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은 하이서스피션 노즐로 추절됩니다. 갑상선 유도하면 의심되고 FNA를 권유합니다. 이 정례는 칼라도프라 검사가 중요합니다. 결절 내에 혈류 신호가 보인다면 로서스피션 노즐이 아니고 하이서스피션 갑상선 유도함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병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보내주신 정례입니다. 자 원장님 안녕하세요. 여자의 69세 검진으로 초음파했습니다. 우측 갑상선 아래쪽에 결절이 두 개가 관찰되는데 제 생각에는 비나인 노즐 파라사이로이드 노즐 중에 비나인 노즐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을 구합니다. 있습니다. 사진을 여기 제코 병변이 보이죠. 병변이 보이고 여기 보시면 갑상선 하단인데
하단에서 떨어져가 보이죠. 그래서 요것도 또 하나 결절인데 요 결절 이게 똑같은 거고 요거 결절이고 갑상선 하단 부분이 이건 칼라도프라는데 안에 헬류시로가 모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림프노드냐 파라사이로이드 그랜드냐 이 감별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 문의하신 선생님은 림프노드를 먼저 생각하시고 파라사이로 그랜드 룰아웃 이렇게 하셨는데 다만 보겠습니다. 이 이제 파라사이로이드 그랜드의 다양한 초음파상입니다. 파라사이로는 저에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변연은 저에코 센터 부분에 고에코로 보일 수도 있고 낭성 병변을 보이는 수도 있고 때로는 페리페라 칼시케이션이 생기는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결절을 보면 결절의 위치가 우측 갑상선 하부와 떨어져가 있죠. 그러면 파라사이로 그랜드 림프노드 둘 중에 가능성이 많은데 림프노드 같으면 안에 하일룸이 있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결절을 자세히 보면 이 결절의 제코 결절 안에 다방성 그게 낭성 변변을 의심되는 그런 시스틱 리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파라사이로이드 그랜드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림프노드 경우에는 이렇게 에코제니 림이 림프노드 하일룸에 선상 고에코 보이는데 그런 거는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림프노드는 또 시스틱 디제네이션 같은 잘 안 익히죠. 이거는 메타세이시스 저 캔사라다 이런 거 아닌 비다인 림프노드는 메타세이스 저 시스틱 디제네이션을 잘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시스틱 포션이 안에 내부에 의심하니까 보이니까 파라사이로 그랜드를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선생님은 이렇게 초음파 정례 문의들입니다. 64세 남자 환자 2주 전부터 속이 답답하고 맹치 통증 소변색이 진해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S45 부분에 3.9 곱하기 3.5cm 되는 하이포 에코에 간 결절이 보입니다. 진짜 메스인지 확신이 안 돼서 문의드립니다. 초음파상에서 가끔 아티팩트 같은 것이 보이가 마치 메스 라이크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메스냐 아니냐의 감별은 그렇게 우리가 적어도 갖고 종계로 의심되는 부분이 두 화면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리버 서브코스탈 스캔, 인터코스탈 스캔 두 군데 다 그 위치 부분에 병변이 나오면 일단은 아티팩트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 결절을 보시면 이렇게 결절이 있고 제코 결절이죠. 제코 결절. 여기 이제 뭐 혹시 포칼 팩 스피어링 같으면 칼라 도브라에서 이 결절 안으로 헬류시너가 들어있는데 이 병변의 바깥으로 둘러싸는 헬류가 보입니다. 헬류가 마치 디스플레이스먼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포칼 페스 피어링이 아니고 메스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메스 중에 어느 것으로 생각되느냐 내부에 자세히 보니까 내부에 이렇게 경계부에 저에코가 있고 여기 무에코 부분 저에코는 섞여 있습니다. 칼라 도플할 때였는데 좀 더 이 칼라 스케일을 좀 높게 잡았습니다. 여기 보면 23cm로 잡았는데 15cm 이하로 낮춰야 됩니다. 23cm 같으면 헬류 스케일이 너무 높습니다. 헬류 스케일이 높게 세팅을 해버리면 이 결절의 안에 내에 저속 헬류는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한 10cm/s로 헬류 스케일을 낮추도록 권합니다. 그래서 간장 S5번입니다. S5번에 3.9 곱하기 3.5cm 결절이고 경계가 맹유하고 내부의 일부 낭성 또는 저에코 부분도 포함되는 결절입니다. 근데 간 실질 에코가 다소 거칠고 지방 침윤도 보입니다. 제일 가능성 있는 것은 HCC 가능성 있고 다음에는 당간세 포함 또 전이암 이런 것도 감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CT 검사
를 권합니다. 자, 간실질이 좀 정상은 아닌 거죠. 지방침류가 있고 크로니 리버 디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견의 HCC를 먼저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정은행 선생님이 질문했네요. 36세 남자분입니다. 복통으로 초음파를 검사를 했습니다. 복통으로 초음파 검사했는데 스프린에서 하이포 에코 리전에서 팩트 스페어링으로 봐도 무방할지요. 이렇게 패스베 종괴성 제거 종괴죠.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정현대 선생님에서는 이 환자의 스크린의 종괴성 백면이죠. 비장의 비문부에 인접해서 경계가 명료하고 균일한 제거 종괴로가 보입니다. 가장 가능성 많은 것은 비장의 하마토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마토마는 대부분 부정상으로 우연히 발견되나 드물게는 스폰테니어스 럽처 브리딩을 일으킵니다. 이 하마토마는 대부분 단발성이고 피막이 없는 균질한 저액고성 고형성 종괴로 보이고 일부에서는 낭성 변성 석회화를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CT 검사를 권합니다. 그리고 스프린에서는 뭐 포칼 패스페어링하는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자는 하마토마를 의심하고 CT 검사를 권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김문찬 선생님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6세 이하 복통으로 내원했습니다. 아펜딕스를 보았는데 아펜딕스가 맞는지요? 이렇게 문의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라운드한 이렇게 있고 복한 부분에 이 하이퍼 에코이 가고 바깥에는 제에코입니다. 여기라 이쪽은 아마도 시금 쪽 같고 요거는 소아스머스에 있습니다. 요거는 메조 아펜딕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칼라도 요번에 선상 구조를 혹시 앞배가 아니냐 요도 그렇네요. 칼라도 볼 때 요 부분이 어떻습니까? 예, 서무코사의 혈류 신호가 보이죠. 아펜디사이티스로 생겨. 여기 아펜딕스죠. 아펜딕스의 장축 단축상이죠. 아펜 단축상. 요 주위에 패시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펜딕스라기보다는 주위에 소프트 티슈 이게 이렇게 스몰 터미널 일륨 바울월 이런 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6세 남자 복통을 주스로 내원했고 요쪽은 시큼 쪽이고 요건 말단내장 여기에 아펜딕스의 단축상이 이렇게 관찰됩니다. 이 정례는 급성 중수염이 의심되고 외과로 컨설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선생님과 같이 정례 같이 공부했습니다. 웹 심포지움 우리가 요다 울트라 사운드 줌 웹 심포지움 2020년 5월 11일 오후 1시 반에서 2시까지 보내드린 정례입니다. 제4회 웹 심포지움 시청하신 분은 쌤 소감을 저희가 단톡방에 남겨 주십시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